우리 지역의 알 것 같은 정보만 골라 전해드리는 간추린 성문마을 뉴스. 8월 셋째 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청소년 자원봉사단체 성빈센트 청소년회에서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취지로 빈마을 가족축제를 8월 28일 오후 12시부터 성빈센트 청소년회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손수 만든 먹거리, 환경 관련 공예체험, 공연, 바자회 등이 준비되어 있으며 모든 수익금은 11월 연탄 봉사 때 지역사회 이웃들에게 전달해 드린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나눔에 함께 동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성북동에 위치한 선잠 단지를 알고 계시나요? 성북 선잠 박물관에서 선잠단 이야기 마실을 체험할 주민을 모집합니다. 교육 일정은 8월 27일 오후 2시부터이며 체험비는 무료입니다. 조선시대 국가가 주관했던 선잠제의 장소이자 문화재인 선잠단지에 오셔서 양잠의 과정과 누이고치 실뽑기 체험을 통해 멋진 시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장이삼동 주민자치회 사업 지구를 생각하는 장삼탐사대원을 8월 31일까지 모집합니다. 주민투표로 결정한 주민자치사업 지구를 위한 장삼탐사대는 지속가능한 도시와 지구를 위한 생태교육 그리고 환경실천운동을 목적으로 만든 사업인데요. 세부 일정은 8월 20일 우이천 생태계의 이해와 식물의 한 사리를 시작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장이삼동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학생 및 학부모의 참가 및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성북구 고려대학교에서는 대중과 친숙한 전통사회의 일상 강좌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며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번 프로그램은 8월 25일 K바느질 문화와 규방공예, 8월 26일 조선시대 선잠제와 비단 이야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청과 문의는 고려대학교 인문도시사업단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성북은 역사와 문화의 도시인데요. 작년 성북구는 예비 문화도시에 선정되었습니다. 5년간 최대 100억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법정 문화도시는 과연 어떤 의미일지 매우 궁금할 것 같습니다. 주민이면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문화 거점을 만들고 주민이 직접 기획하는 문화도시를 구상하여 쇠퇴한 도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 목적이라고 합니다. 문화도시 성북이 궁금하신 분들 5인 이상이 모여있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찾아가서 설명해 드린다고 합니다. 신청기간은 11월 30일까지이며 문의는 성북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협력 거버넌스팀으로 해보시기 바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8월 셋째 주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